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탐화입니다. 안반대기 촬영을 재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어요. 카메라 바디 인터벌 기능이 예정된 카메라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인터벌 릴리즈가 필요합니다. 인터벌 릴리즈, 이 리모컨 있으면 일정한 간격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렌즈는 23mm 이하 광각 렌즈를 추천합니다. 꽤 넓은 분포로 별들이 흩어져 있고 풍경과 별을 담으려면 초광각이 필요합니다. 렌즈의 조리개 값은 f2.8 이하를 추천합니다. 셔터 스피드와 ISO를 확보하고 별빛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메모리 카드, 삼각대, 셔터 스피드를 10초 이상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위해서는 삼각대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촬영 준비는 끝났고요. 그러면 별을 찍으러 한번 가볼까요? 아, 지금은 별 보러 갑니다. 별 보러? 강원도 갑니다. 6월달 은하수가 뜨는 시간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뜬다고 하거든요. 10시까지는 구도랑 뭐 노출 밝기 이런 거 세팅 마치고, 지금 보니까 약간 구름 예보도 있고 미세먼지도 좀 낀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늘을 열어줄지 기대가 됩니다. 꼭 볼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최대 그거 광각으로 한 거지? 자, 일단 조리개는 최대 개방. ISO는요? ISO는 대략 1600 하고 화이트 밸런스를 3500. 셔터 스피드는 20분의 1초. 30초 이상으로 세팅하면 별이 점 모양으로 찍히지 않고 흐르는 모양으로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스테빌라이저는? AF 맞아요? AF 아니 MF로 해야지. 가장 빛나는 별을 초점 확대 모드를 사용해서 수동으로 초점링을 돌리거나 AF로 맞춥니다. 은하수는 동남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집니다. 은하수는 공수자리와 전갈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스타워크2 스텔라리움 어플을 사용해보세요. 이 종들을 기준으로 잡고 장소의 노출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면서 촬영해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한번 찍어봐. 지금도 잘 나온 것 같네. 좀 각을 좀 다시 잡아야 돼. 네, 각을 다시 잡으면. 우와, 멋있다. 잘 나왔네. 지금은 새벽 2시 반입니다. 구름이 진짜 계속 껴있어가지고 아직 접고 가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구름이 싹 걷히면서 별이 딱 보이고 되게 감동받았고, 지금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 2시간 정도 아마 더 촬영하고 갈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올려고요. 아직 만족하지 못해요. 완벽한 은하수를 찍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반대기 다시 한번 도전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